안녕하세요. 먹방 모자의 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13살. 12살. 나이 진짜 넘어갔어. 12살 아들 이현입니다. 예, 새해라 조금 헷갈립니다. 자, 오늘의 음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왔어요. 장어 초밥. 아들 먹고 힘내라고. 정력이 좋고. 너 정력이 좋다면 다 먹잖아. 우동 끓였어요, 우동. 하이면 끓여가지고요, 위에다가 짜자잔 보이세요. 간장게장이랑 같이 먹어보려고요. 이것도 좀 괜찮은 조합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아들. 장어 초밥부터. 국물부터. 이건 뭐야, 이거? 머리야? 설마? 꼬리.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래. 거기 넣어 먹어. 아, 여기 먹어. 아니야, 거기 먹어. 아니, 여기가 좋아. 국물이 좋다. 먹어볼게. 여기 진짜 일본인지, 근데 여기 김도 써야 되지. 제가 이걸 터트려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울릴 것 같아서. 꼬리 너 먹어. 왜 갑자기 겸손하게? 어? 평소에는 정력 얘기하면 우리 남자들이 공통 그 정력이 좋은 식품으로 소문나 있는 바로 장어거든. 특히 꼬리를 못 먹어서 아저씨들끼리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소문도 있어. 왜? 꼬리가 중요해. 나도 몰라. 오, 좋았다. 깠어요, 깠어, 드디어. 보스 안 돼. 아, 또 정령 얘기하니까, 우리도. 저분이 그래서 뒤오셨나. 오, 이거 맛있겠다. 이렇게 정리 먹어야지. 짠. 어때? 오홀, 비주 괜찮지? 근데 이제 하나 먹었고, 이제. 여기다 넣어서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맛이 나나. 궁금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전에 네, 딴 분이 우동을 드셨다고 그래서 저는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뭔 맛이 나나. 우동도 일식이야? 그럼. 그래서 엄마 맞췄죠. 보세요. 라면도 일식? 아니 근데 라면은 우리나라 라면이 진짜 훨씬 더 맛있어. 훨씬 더. 진짜 맛있다. 맛 좀 볼래? 응? 맛 좀 볼래? 약간 특이한 맛이 난다. 오, 괜찮은데? 야, 이것도 괜찮네, 진짜. 꼬리가 왜 이렇게 커? 응? 꼬리 왜 이렇게 커? 딱지가 않고. 중요한 부위라니까. 잘라야겠다. 어디를? 여기 이렇게 잘라야겠어.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뭐 알았어, 일단. 꼬리를 네가 먹으니까. 여기 위에가 와사비야, 엄마? 아, 그 위에 뿌린 게 지금 생강이랑 쪽파랑. 아, 생강도 빼면 안 돼. 아, 근데 왜 생강을 먹냐면, 혹시라도 먹고 탈날까봐. 아, 쇽? 엄만 좋아하는 거. 에이, 이러지 마. 아, 알았어. 당부제처럼 이렇게 먹이는 거. 제발 이러지 마. 네가 좋아할 음식이 아닌 것 같은데. 엄마들 먹어볼까, 이제? 맛있죠. 장어. 여자들에게는 피부에 좋고, 남자들에게는, 정력에 좋다는. 아이 보스군 이러지 말아주세요. 얼굴에 기름이 나야 돼. 아 간장이 빠졌다. 맛있다. 뭐라고 이게 또 맛있다. 맛있지. 낙교. 응? 낙교. 아, 이거. 장어. 아, 장어. 장어 초밥. 장어 뼈 많아? 발라서 나왔지, 여기서는. 이게 보들보들하다. 피부가 좋아져야 돼. 라면 회사에서 이런 라면도 나오면 좋겠다. 어떤 라면? 동글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런 거야. 보통 거. 면은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 얇고 길게. 그건 두껍고 짧게. 퍼먹으라고?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길 요만큼 그렇게 안 되는데 그 뭐 대충 두껍고 짧게 이렇게 먹는 난 그런 형식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쌤 한번 해볼까? 아 무슨 왜 이렇게 오늘 애교들이셔? 애교가 아니라 음식에 대한 뭐야 뭐. 그럼 괜찮지? 파는 먹어도 되는데 생강은 뭔가
그래요. 내 생각만. 엄마는 생강 좋아하거든. 아, 초록색만 먹으면 되는 거지? 응.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어떻게 집어야 돼, 이거? 이렇게 집자 먹어. 저게 한 입에 먹을 거니까. 우동을 저희가 3개 끓였거든요. 하이면 우동으로. 면발 괜찮아요. 제가 김도 좀 넣고. 이러지 마라. 왜 그러니? 약간 짭조름하면 나는 게 진짜 괜찮은데 이것도? 비벼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자, 저는 날이 추우니까 지금 국물로 했는데 어이구 간장게장 맛있어 생각보다. 장어덮밥은 없어? 너 한 번 해서 먹였는데 기억 안 나는 거였구나. 아, 여자 해줄 뼈 같은 게 있어. 아, 그때는 이거는 사봤고 그때는 집에서 아예 했어. 그래서.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많이 먹어? 응? 이거? 응? 이거 나 어디서 팔아? 이마트.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섞어서. 보이세요 지금 저 이거 알파 먹는 거? 맛있다. 밥이랑 먹어도 맛있는데 면이랑 먹어도 좀 색다르니 맛있네요. 노란색 제거. 좋았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가장 좋고요. 좋았어. 그리고 완벽해. 좋았어. 오, 좋다. 따뜻하니 역시 겨울엔 우동입니다. 면발이 진한 것 같아 진짜. 어렸을 때 먹던 그 맛보다 더 파서. 장어 진짜 맛있어. 더 사 먹어 그럼. 다 먹는다. 얘 한 마리야? 응? 한 마리? 응, 한 마리. 머리는? 응? 머리는? 머리는 안 먹어. 아. 항상 눈은 먹던데? 장어 머리는 엄마 못 먹어. 주로 꼬리를 공략하지. 저쪽은 머리를 공략하는 그게 아니라서. 꼬리에 뼈 있어? 없어. 여기만 없어. 먹어. 아, 그래 다행이네. 잘 안 떨어지네요 감기가. 알파 먹기. 너 좀 안 먹는다고? 참 신기하게 개풍년이 됐단 말이지. 보스의 해. 무술잔. 뭔가 무술. 헐 헐 헐 헐. 내가 하나만 먹어도 돼? 뭐? 그래요. 그래. 먹지 마. 아이 뭐? 이거 한 마리밖에 안 되겠는데요? 다음에 한 세 마리 사와. 세 마리. 세 마리 사서 먹자. 이거 다 먹어. 치워줄게. 잠깐 놀라고 다 치워줄게. 엄마는 이거 생강 되게 좋아하는데. 생강이랑 락도 되게 좋아하거든. 너 큰 거 이거 네가 먹어. 맛있겠다. 꼬리가. 꼬리가 생명이래. 먹어도. 난 처음 봤을 때 나 이거 머리인 줄 알았어. 이게 이게 머리고 꼬리를 자른 줄 알았는데. 오, 맛있겠군.
완전 맛있어. 뭐야, 발에 붙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뭐냐, 불리냐? 웬 김밥이? 일단 이거 먹고 장어를 먹어야겠다. 그래, 그래. 뜨거운 국물에 들어있으니까 좀 포기가 좀 그렇긴 하구나. 이거 다들 건져갖고 이샤 이샤. 저는 지금 그런 동안 계랑. 여기가 진짜 해산물 좋아해요. 이거 먹어봐. 낙교도 몸에 좋아. 뭐야 그게? 낙교. 파머리야, 파머리. 마늘이야? 아니, 파머리. 먹어봐, 넌. 낙교 엄마 되게 좋아하는 건데, 생강이 있으면 낙교라도. 맛있지? 괜찮지? 나쁘지 않다. 응, 이거 먹어, 그러면. 저것도 몸에 좋으니까 먹어도. 나는 생강 소절이는 사실 더 좋아하거든. 대가 많네요. 두 개를 그냥 여유 있게. 국물 좋아하는 데서 많이 했더니 왜 안 먹어 국물? 국물 살짝 밍밍. 응? 밍밍. 아, 그냥 김치에다 먹어. 아, 근데다가 소금을 좀 앞으로 둬야겠어. 후추도 없고. 아, 후추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근데 분명 들려야 돼. 제자리를 한 개도 어디로 도망갔는지 못 찾겠어요. 발 달렸나? 야, 정말 처절하다, 처절해. 그러고 있는 동안 저희 보스는 지금 옆에서 정말 처절하게 그 지퍼백에다 담아서 이러고 있어. 아, 미치겠다 정말. 얼른 먹자. 뭐 저희가 빨리 먹고 주는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기다리니까 기특하긴 해요. 처음에 너무 땡겨가지고 어우. 이게 내가 맨 처음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괜찮은데 딴 집을 돌다 왔잖아요. 그래서 아휴, 불쌍해서 손톱만 느끼고 그랬더니 참된 참교육이 참된 방송, 참된 교육이야? 응. 아, 근데 왜 계속 꼬르륵 소리는지? 들리셨나? 내 배야? 엄마 배야? 엄마 배. 엄마 배야? 아니, 먹을 게 들어가니까 촉에서 좋아가지고. 집이니까 이래 진짜 밖에서 좀 되게 민망하겠다. 엄마 먹으면서 쪼라락 쪼라락 그러고 있어서. 찰리 그 배춤 추지, 배춤. 배에다 얼굴 잡아놓고 배가 울죠? 울죠? 변조 많이 쎄. 엄마 이거 봐봐. 응? 제가 다 핥은 거야. 응, 알아. 아, 정말. 아, 내가 탔는지 알 것 같아. 여기 노란색 있잖아. 이거 살짝 국물로 묻은 거라. 그걸 핥고 있었냐. 미치겠다, 정말. 우리의 저 식탐견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된 교육. 참된 교육으로 안 될 것 같아. 이거 뭔 얘기인 것 같아. 주인 닮아서야. 엄마 닮아 먹성이 좋은 것 같아. 하루 동안 뜯을 수 있게 뭐. 뭐 주지? 칠면 좀 답이란다. 그러면은 무슨 소 등뼈 아예 특별히 이따만한 걸 씻어? 그러니까 뼈를 한 큰 걸 하나 구해주든지 그래야지. 근데 또 소뼈는 무서워서 못 주겠어. 왜? 방울뼈 먼저 좀 해가지고 그렇지. 아. 그래서 엄마가 돼지하고 지금 닭만 먹이고 있거든. 방울병이 동물한테 다 걸려? 소한테만 걸려? 방울병인가? 광범병?
광견. 아, 그거는 걔한테만 걸리는 병인데, 광우병이 처음엔 사람한테 안 걸린다고 했다가, 걸렸단 말이지. 그 바람이 난리가 났지.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야, 핫하는 걸로 어떻게 입을 닦지? 한번 휴식 좀. 아휴, 정말. 우리 저 식당견 어떡하면 좋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 진짜. 아, 저 식당 안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먹었어, 난. 너 밑에. 밑에 뭐? 야채 깔려있는 걸 내가 확인했는데? 다 먹었는데. 좀 드시죠. 김과 숙주와 조금 너 우리 국물 좋아한다고 지금 국물 아 밍밍하다고 김치랑 조금만 먹어 좀 국물 냈는데 빨리 12스푼만 먹어줘 좋아 좋아 30스푼 12스푼 너 도대체 어느 나라 계산법이야? 내가 보스 나라라고 있어 보스 나라? 2스푼 9스푼 7스푼 아 이거 영상 끝나고 좀 밥에다 더 먹든지 해야 되겠어요? 제가 내가 빠트려놨더니 그럼 한번 이거 젓가락으로 뭐 다리만 좀 뜯어줘 봐 아니 먹어봐 이거 다리 다리 하는데 꼭 아니 살을 먹어야지 아니 한번 다리나 한번 구경해보게 그냥 아니 뭐 맨날 보던 거 이거 자른 거 같다 그럼 자른 거 줄게 자른 다리 자른 거 하나 봤는데 끓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그 납작해졌지 여기 오빠 여기 되게 납작해져서 봐봐 아니 거기는 원래 살이 없어서 납작한 부분이야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다리가 여기 있다 A4MG가 됐는데? 어? 다리가 무슨 A4MG가 됐어 A4MG가 됐어? 야 아 안에서 간장 맛이 난다 당연하지 아니 그리고 왜 이게 어린다고 얘기했냐면 우동국물 원래 간장으로 만들어 몰랐니? 그래? 그러니까 어울려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야 어머 색이 진해졌어 계속 넣으니까 그냥 색이 진해지네 그래서 네가 밍밍하다 그랬구나 엄마는 간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간장게장을 넣은 거야 일부러 좀 약간 싱겁게 해가지고 그리고 맛 좀 봐봐 맛이 좀 달라졌을걸? 훨씬 맛있었을걸? 어때? 그래, 맛이나 보자 봐봐 그래서 엄마가 약간 싱겁게 끓였던 거야 맛이 달라졌지? 뭔가가 엄마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랬네 에이 그러니까 간장 게장 넣어준다니까는 다리 하나 넣었는데 이렇게 맛있네 맛있어 내 거 먹어봐봐 진짜 맛있어 맛있나 보자 어디서 내가 먹으라 먹으라 했던 거야 잘못했네 이거 줄걸 어때? 그치? 아니 이거 지나치게 맛이 세 아 간장 게장 맛이 나니까 그래서 먹으려니까 애 안 먹겠네 보스는 왜 이렇게 머리 비율이 저 종류가 원래 그렇지 뭐 보스 게장 이렇게 해서 드실 거면요 진짜 이거 밑국물 간간하게 하세요 맛이요 팥강이지거든요 하나만 딱 넣는데 다 먹었어 인사 드려야겠다 인사 드리죠 아이고 이건 제가 좀 끝나고 알아서 건져서 다시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또 시작했네 할머니 코스프레 하자 이제 아주 맛있게 장어초밥이랑 네. 장어초밥 짱이었어 맛있어야지 아, 너가 좋아하면 맛이야 데리야끼 소스 위에다 뿌려놔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간장게장도 야 이거 맛있어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이게 밑국물 그러니까 미안하네 줬어야 되는데 좀 간장 넣으니까 그냥 맛이 확 달라졌어 확 달라지지 좀 삼삼하게 끓여가지고 하나 딱 얹으면요 맛 진짜 맛있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뿅 뿅 삐용 삐용